Django.요즘에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좀 속상해. 이거는 와티저의 울초 토너예요. 약간 진정 토너라서 얘 써줄게요. 이 제품도 제가 작년에 그 KTNG 상상마당 코코 챌린지에서 심사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 안에 이 율초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율초가 원래는 생태계의 교란 식물?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이 생태계 교란 식물을 없애는 게 엄청 어려운 건데 이거를 화장품 공학하는 대학생 분들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 교란 식물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을 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생태계에서는 교란이지만 이게 피부에 닿게 되고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진정에도 괜찮고 탄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혹시 이렇게 업사이클링 제품, 클린 제품, 뭔가 그린 뷰티를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사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초 토너는 여기 보면 환삼 덩굴 추출물이 피부에 생기를 주고 녹차 추출물이랑 환버드 나무 껍질 추출물이 있어서 진정이랑 피부 각질 케어를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기본적인 딱 베이스 토너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잠실에 가서 피부 진단 상태를 체크를 해서 어제 피부 탄력, 수분도, 주름, 기미, 잡티, 그리고 속잡티까지 전부 다 피부 테스트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은근히 제가 속 기미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속 기미가 많다고 하는데 이 속 기미는 그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으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선크림을 엄청 듬뿍듬뿍 발라줬어요. 생일 축하해. 아? 야, 먹어도 돼? 이뻐, 이뻐. 일단 먹으면 돼.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와, 맛있겠다. 너 이쪽으로 놔두네? 내가. 네. 내가 들어줄게. 예. 오, 좋아, 좋아.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배달비 5,000원을 준 것 같다고. 생일 축하 노래 해주시나요? 생일 축하 노래도 받아주시나요? 그러면 신나게 부탁드립니다. 귀엽지? 너무 다 핑크인 것 같길래 얘는 노란색으로 했어. 우와, 이쁘다. 자, 갈까요? 여러분, 이게 솔미가 먹고서 운동 하나 안 했는데 칼로리가 빠졌다고 하는 콜라 마키나? 콜라! 콜라 마키나! 마키나! 빨리 팔았어요. 콜라, 콜라, 콜라 마키나! 나 딱 하나 주세요. 저 좀 살이 쪘거든요. 우와! 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 찌는 데 아니야? 아닌가? 어디 어디? 아 2층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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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짱스윤 됐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봤어. 음식 영정 사진이라고? 음식 영정 사진 같은데? 그 위에다가 그거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음식 영정 사진. 뻔뻔뻔뻔뻔. 좋아. 메스 들어.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살짝 루트월드 맛이네. 어? 루트월드 맛. 와, 미쳤다. 미쳤어. 루트월드 맛 뭐야? 루트월드 맛은 뭐야? 그 루트월드 그 달달한 느낌. 약간 달달하고 자극적 느낌. 이기만?
친구들은 화장품 가져가게 바쁘고. 어 뭐야 이거 언제 가져왔어? 고양이 가져가. 몰라 안 열어. 나는 치즈케이크 먹어야지. 오 그거 좀 브이로그 찍나요? 네. 저 열심히 일하고 주말 껴가지고 짧게 일본 여행 갔다 와요. 호텔이라는 곳에 왔어요. 우와! 이제 길 지나가다가 들어왔는데 엄청 주문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귀여워. 너무 정신없이 시켜가지고 다 시켰어. 구운가지 이런 것도 먹어봐 주세요. 이거 버섯을 이제 다 녹여가지고. 오 이렇게? 네, 네. 쏙 들어갑니다. 어 괜찮은데? 응 매우 괜찮다. 응. 맛있어. 진짜 맛있다. 새우. 12시 와 색 이상하지 색이? 응. 색 좋아한 색이야? 좋은 색이야. 갑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우와 가자. 귀지맛도 있고. 이거 하나 사가자. 끄떡지맛도 있고 뭐 그렇잖아. 이거 사가서 우리 사무실 가자. 신나. 잘 먹겠습니다.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 완전 속았어 사진이랑. 저 쉬다가 야끼니코 먹으러 왔어요. 저 여기 비 와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거기지. 이거 못 봤구나? 나 못 봤어. 몰랐어. 이거 또 뭔가. 여보 저 이거 무한 리필집을 어. 왔어요. 여기 이름이 뭐지? 마루? 무슨 마루인데? 무슨 마루야? 스시마루였나? 아 스시마루? 도톤보리 쪽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리키마루. 오키니쿠 야키니쿠 리키마루라는 곳인데 가격도 괜찮고 와면 소랑 돼지랑 밥이랑 다 무한 리필이라서 오늘 비도 오고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 맛있겠다. 너무 웃긴 게 여기는 이제 저희 신랑 캐리어 쪽 자리고 이게 제 자리란 말이죠? 이거 칼각 잡힌 거 봐. 각이 완벽해. 나 완전 때려 박았잖아. 어떡해. 너무 비교된다. 문 닫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교토 고베에 있는 아리마 온천? 우와 너무 좋다. 어떤 건데? 맞아. 잠깐만 여기는 저녁을 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제 곧 설 연휴라서 집에 선물 세트가 이것저것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나 생일 선물 너무 많이 받는데? 자기 그러니까 나 오늘 그 직원분들이 그 드라이브 하는 거 게임기 그거 사줘가지고 아, 내일 그거 들고 와야 되는데 자기야 게임기 게임기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티, 이거 봐봐라. 리차 빨리 신고시켜. 우와, 이게 뭐야? 크림 꺼내. 우와. 우와. 리차 생일 축하합니다. 대단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리차 하이파이브. 리차야, 된장색이다. 우와. 자기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작은가? 이게 앞에가 너무 조여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리치는 생일 선물 없죠? 리치 형 생일 선물 어딨어? 리치 없어? 리치 난 생일 선물 없니? 난 없니? 난 없니? 리치 형 생일이라고 지금 선물 엄청 받았잖아. 리치 넌 없니? 없니? 여러분 저 아침 방송 가요. 와 아침부터 화장하고 화장도 잘 됐어, 심지어. 오, 마음에 드는구만. 일하러 가자. 오늘 아침은 그 바디크림 세차필 방송이어가지고 지금 오전 6시 반이거든요. 너무 일찍이야. 리치야 보고 있니? 누나 일하러 왔단다. 리치 깎아 사가지고 들어갈게. 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너무 예쁜데요? 머리 따로 뭐 하신 거예요? 니어반 오늘 가스 스프레이를 뿌리다가 물 스프레이? 를 뿌렸더니 볼륨이 엄청 잘 사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늘 볼륨감이 엄청 좋은데 약간 아침인데도 이렇게 그쵸. 신기하다. 아 다이슨? 아 다이슨? 아 다이슨. 다이슨이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누구야? 우리 회장님 아니신가? 아이고 리치 잘 있었어요? 누나 일하러 갔다 왔죠? 아이고 사랑해요. 몰랑이 분들 여러분 저 지금 약간 화장을 살짝 고치고 있는데 아침 방송 갔다 와서 거의 화장 안 지우고 있다가 살짝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응? 제가 작년 봄쯤에 결혼 준비할 때 어머 딱 한 1년 전쯤이네. 1년 전쯤에 그 상상마당 부산에서 뷰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몰랑이 분들이라면 완전 기억력 천재 그런 분들은 진짜 짱.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수상자 발표도 하고 제품도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때 그게 상상마당 코코 챌린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양하게 기획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그때 짧은 출장이어서 조금 아쉬웠기는 했지만 상상마당에서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길래 이런 거 우리 몰랑이 분들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참여한 코코 챌린지가 그 비주류 뷰티 문화 확대로 KTNG랑 함께 했었던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친환경 뷰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했었고 제품 개발, 뭐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제품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아이디어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준다니 이거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함께 했었는데 최종 총 두 팀이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면 얘예요. 온수베 포레스트 포먼트 오일세럼 바디 미스트 베르데 우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짱이죠? 아이디어로 세상 밖에 탄생을 한 제품입니다. 나도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온숲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끔 약간 숲의 향기를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제가 요즘에 엄청 건조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바디미스트가 생각이 났는데 그냥 가볍게 몸에다가 뿌려주면 돼요. 가볍게 흔들어주면 오일이랑 수분이랑 섞이면서 보습막을 형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찹찹 뿌려만 줘도 보습막이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가벼운 바디미스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 온습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심사를 했었던 그 제품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기분이 약간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식물성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가볍게만 뿌려주면 되고, 저는 몸에도 많이 뿌려주고, 저는 요즘에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서 머리뿐만이 아니라 옷에도 뿌려주고, 그리고 맨몸에도 로션 바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바디미스트만 간단하게 뿌려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쌉싸름한 우디 향이 베이스인데 클린하면서도 이거 진짜 숲에 온 듯한 싱그러운 향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뭔가 클린 뷰티, 친환경 뷰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온숲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진짜 잘 써주고 있습니다. 짠! 삐뚤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엄청 오래전에 예약한 곳인데 생일이라서. 제 생일이라고 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앙증맞잖아. Thank you.